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51번째 시간이고요. 내어라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라는 표현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한다는 의미와 그곳이라는 의미, 물론 그곳이라는 의미가 더 우선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내어라. 지난 시간에 there is였는데 there are.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가 보죠. There are many people 이라는 표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there are가 아니라 그냥 존재해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many people are exist 라고 해서 exist, 존재한다 라는 동사를 따로 써야 돼요. 그런데 존재해 라는 말이랑 사람 되게 많아 라는 말이랑은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야, 차 많이 막혀? 차가 많이 존재해. 이거는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어적으로는 존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어에서는 말할 때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되어라.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그곳에 가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there 라는 말을 다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There are many people there.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there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here의 첫 번째 의미, 그곳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there 라는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there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there are many people there는요, 제가 장난삼아 그냥 만들어낸 예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형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there라는 그냥 존재만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싶으면 뒤에 there 할 수도 있고요. here 할 수도 있죠. there are many people her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there are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